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네, 오늘은 유혹의 절대 법칙 여덟 번째, 유혹의 절대 법칙 여덟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여덟 번째 법칙은 상대의 가장 깊은 욕망에 집중하라. 상대의 가장 깊은 욕망에 집중하라라는 주제입니다. 결국은 상대가 가진 그 욕망, 호기심 이런 걸 자극하라는 이야기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쾌락을 제공함으로써 상대가 깊이 빠져들게 하라. 뱀이 금지된 지식에 대한 약속을 믿기로 이불을 유혹했듯이 상대의 깊은 욕망을 일깨워야 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 그 꿈을 찾아내 실현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면 상대는 끌려오게 되어 있다. 상대가 이루지 못한 꿈은 부가 될 수도 있고, 신나는 모험이 될 수도 있고, 금지된 쾌락이 될 수도 있다. 이때도 역시 모호한 태도가 관건이다. 금방이라도 줄 것처럼 선물 꾸러미를 흔들어 보이면서 상대가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상상하게 만들어야 한다. 상대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잔뜩 호기심을 갖게 하라. 호기심은 불안을 동반한다. 일단 상대가 불안을 느끼면 조종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상대가 갖고 있는 뭔가 호기심, 욕망, 뭐 이런 것들을 자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호기심을 자극하면은 이 호기심은 항상 불안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상대가 느끼기 시작하면은 상대방은 내 뜻대로 움직이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상대의 깊은 욕망을 찾아내서 이것을 자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좀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결국은 그래서 유혹을 하려면은 두 가지 측면을 지녀야 한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혹하면서도 교태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벗어난 쾌락을 약속하면서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욕망을 계속 뭔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그 욕망을 계속 자극함과 동시에 나를 쉽게 가질 수 없다. 나를 쉽게 소유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대가 쉽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 긴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좀더 쉽게 설명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상대방에게 굉장히 뭔가 가까워지면서 굉장히 살갑게 굴면서 뭔가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럼 상대는 뭔가 이 사람을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면서도 동시에, 약간 이 사람을 가질 수 없겠다. 약간 가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그 인식을 계속 심어주라는 거죠. 과거에는 뭔가 신분, 인종, 종교, 기혼, 이런 사회적 장애물을 이용해서 그런 장벽을 쉽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뭔가 신분이나 인종, 종교, 기혼, 이런 장벽들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측면이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심리적으로 장벽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당신에게는 정말 관심 없다. 비밀을 알면 당신은 태도를 바꾸고 말 것이다. 시기가 좋지 않다. 어느 모로 보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 당신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뭔가 신분, 인종, 종교 이런 장벽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제 상대방에게 칠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나는 너에게 관심 없다.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장벽을 만들어 놓으면은 상대방은 더욱더 나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책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일수록 더욱 열렬하게 원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은, 이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강하게 그것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의 흥미와 관심을 자극하되 가질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은 상대는 물을 바로 앞에 두고도 마실 수 없는 탄탈로스처럼 갈증에 허덕이게 된다는 거죠. 되게 친근하게 가까이 하면서도 계속 뭔가 벽을 쳐놓으면은 상대방은 이 사람이 가질 듯 하면서 가질 수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가질 수 없다는 느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와 비례해서 뭔가 상대방이 저를 더 강하게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심리적인 장벽, 이런 것들 잘 이용하라는 거죠.
상대방의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책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자는 사람들의 겉모습과 실제 모습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질서 정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매 순간 싸움을 벌인다. 그 때문에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으며 의심과 후회로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 강한 욕망을 억누르면서 도덕 군자처럼 생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유혹은 훨씬 쉬워진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유혹이 아니다. 유혹은 매일 일어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그것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유혹에 저항하느니 차라리 항복하는 편이 훨씬 편하다. 유혹자는 일상의 변화보다 강한 유혹을 만들어내야 한다.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야 한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약점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그들의 삶에서 결핍된 부분을 찾아내 그들을 유혹하는 미끼로 사용하라. 그들의 약점은 탐욕이 될 수도, 허영심이 될 수도, 지루함이 될 수도, 깊이 억눌린 욕망이 될 수도, 금지된 과일에 대한 허기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사소한 단서를 통해 은연중에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다. 옷 입는 취향이나 무심코 내뱉는 말에 주목하라. 그들의 과거, 특히 과거에 있었던 연애 사건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거기에 맞는 강력한 미끼를 던진다면 상대는 걸려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혹을 당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욕망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하려는 유혹자는 상대방에게 강한 유혹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그 어린 시절에 그 약점이 있고 또 이런 뭔가 약점을 결국 여러분이 찾아내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그 약점을 유혹의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이란 건 대체 무엇이냐? 뭐 탐욕이 될 수도 있고요. 허영심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지루함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뭐 깊이 억눌려 있던 욕망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연애 사건, 과거에 연애를 어떻게 했고 어떤 연애를 했는지를 이제 알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알아낸다면 그것을 믿기로 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 전에 이거 얘기할게요. 아주 좋은 말이 있네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여덟 번째 법칙에 대한 전반적인 그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과. 에덴 동산의 사과는 매우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따먹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때문에 바로 사람들은 밤낮으로 사과 생각만 하게 된다. 에덴 동산의 사과는 쳐다볼 수는 있지만 가질 수는 없다. 유혹에 항복하고 금단의 열매를 맛보는 것만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 에덴 동산,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뭐 성경에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그 금단의 열매 따먹죠. 그 사과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선악과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강한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하루 종일 그 사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사과를 볼 수는 있지만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그 유혹에 뭔가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상대 입장에서 내가 에덴 동산의 사과가 돼야 돼요. 이 사람 정말 좋은데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되겠죠?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심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벽을 치면 칠수록 이 사람은 나를 갖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그 나에 대한 그 욕망, 나를 갖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난 길은 결국 나를 가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욕망을 해소하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훨씬 더 유혹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원하시는 그 상태가 있다. 유혹하고 싶은 혹은 잘 되고 싶은 상태가 있다면은 내가 에덴 동산의 사과가 되어야 된다. 이걸 상대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그 뭐랄까요? 유혹이 통하지 않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만족이나 안정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런 미끼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은, 만족이나 안정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미끼가 통하지 않는다. 일상의 안락함으로부터 상대를 끼어낼 수 없다면 유혹은 불가능하다. 상대가 욕망을 채우는 순간 유혹은 끝이 난다. 여기서 반전은 없다. 몇몇 단계들을 생략한다 하더라도 미끼가 없다면 유혹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상대의 약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거기에 맞는 미끼를 던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 만족이나 안정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뭐 아무리 유혹을 하려고 해도 유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유혹을 하려는 그 상대방이 너무나 삶이 만족스러운 상태다. 더 이상은 뭔가 이보다 더 안정적일 수 없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제 조금 뭐랄까요? 유혹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덟 번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덟 번째 법칙. 여덟 번째 법칙은 뭐였죠? 상대의 가장 깊은 욕망에 집중하라. 상대의 가장 깊은 욕망에 집중하라. 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을 이끌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